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보다듬어 주면서 함께하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보기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정말 보기 좋네요. 너무 간만이네요. 소문난 집의 진짜 비법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 같네요. 짜잔. 자, 제작진이 이거 고민한데요. 어떻게 만들까. 아, 사실 뭐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얘기를 어머님들이 하실 때 저는 안 믿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보니까 저렇게 정성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는 그 마음으로 게장을 담그니까 그렇게 맛있죠. 네. 그래요. 환상의 복식조 같잖아요. 그러게요. 글씨 봐요. 부부는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다. 무기징역 받으시네요. 진짜. 분위기 정말 좋았고 네. 장훈 PD가 또 현장에 가서 박치기를 하고 왔는데 네. 정말 많은 바다를 다녔는데 이렇게 선주분이 여성분인 경우 그렇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뵌 선장님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다의 이 뭐라 여왕으로 부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앞에 그 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집에다가 큰 수족관 하나 차려놓고 낙지랑 개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그 애완동물로 개를 많이 기르시죠. 그렇죠. 요즘은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워낙 가족 같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에서 우리 북녀들이 오늘 반려동물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 1%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하루,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봄비 내리는 오후. 짜잔. 오늘 왜 불렀어요 여기까지? 혹시 개 좋아하세요? 개? 개요? 간장게장. 강아지요? 그럼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네? 예? 개요? 커피랑 개랑? 뭐 어쨌든 오늘 또 다짜고짜 따라가 보는데 커피 마시러 온다면 몸 캐치고 이렇게 나요. 분위기 좋고 조명 좋고 애견 누가 온 거야? 누가 왔다고? 풍녀들이 왔대. 풍녀 나와봐 얘들아. 여기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커피도 마시고요. 이제 여러가지 강아지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멀티 애견 카페. 향기로운 고급 목욕용품부터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간식까지 없는 게 없다. 애견인들이 많이 가시죠. 네? 핸드크림이요? 정말 경악스러워. 저는 이거 손톱에 바른 영양제가 있대요. 강아지. 강아지 피디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이런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건 블링블링 럭셔리한 강아지 옷. 강아지 애기옷 같아요. 옷도 유기농 있어? 유기농 옷은 뭐야? 뭐해? 이게 6만 원. 저 이 바지가 19,900원. 야, 바지가 19,900원. 거참 촌스럽게 왜 그러시나? 아, 요즘은 다 사람이 영양 부족한데 뭐 개까지 영양 부족을 탐지해요. 아프면 살리죠. 아프면 뭐 그런 엿 같은 거 주고. 엿이요? 아픈데 엿을 줘요? 그런 거 되게 맛있는 거 주고. 우리가 바로 애견 호텔 장기 투숙생이에요. 아유, 나도 인사하고 싶은데. 어우, 단범에 너무 달렸나? 어, 깜짝이야! 아우, 귀여워. 너무 졸려. 털을 말리는 살균 드라이룸. 살균 소독 오시나요, 강아지? 적외선 살균까지 되고요. 적외선. 아, 강아지들 목욕처럼. 어우, 개운해. 바로 이 맛에 온다니까. 아, 북한은 강아지들 목욕하는 게 따로 없어요. 갱병 같은 데 데리고 가지. 두만강, 저희 집은 두만강에 데려가서 그냥 개 혼자 놀게 하면 그게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 올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빗물에 또 때가 씻겨 나가요. 그게 샤워인 거예요. 이렇게 살균까지 해주니 어우 좋겠다. 시설을 열어보시면 우와 털들이 이렇게 있죠. 와 진짜 내리시게 되면 이거 어디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아니 이건 수영장. 수영장 은혜 풀이 있네요. 수영할 거네. 와. 강아지라고요? 아니 그럼 제가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헤엄 잘 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못하는 애들은 아 좀 큰 강아지도 있으니까. 그래 헤엄 진짜 잘한다. 오 아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 좋아하네요. 좋아! 작가도 갔고, 제 친딸가도 갔고, 옷도 보면 사주고 싶고, 장을 주는 만큼에, 또 얘들도 전.